헬릭스 미스라는 회사인데요. 이게 바로 옛날에 바이로매드입니다. 자, 오늘 급등하고 있네요. 자, 이 주식 잘 보십시오. 자, 헬릭스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 회사는 최근에 30만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빠지는 바람에 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했는데 이 바이오 헬릭스미스는 VM20이라는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는 당뇨병이 걸린 환자들한테 이 통증을 치료하고 이 다리가 썩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실필주를 만들어서 재생시켜주는 그런 것을 미국에서 FDA 3상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3상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. 이번에 유무상 증자를 했는데 1,500억 정도 증자를 했는데 이 회사 사장이 모조리 다 청약을 했습니다. 자,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죠. 자, 이 회사가 그동안 많이 빠졌죠. 오늘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면은 내일 무상증자 25%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폭락하는 장에서도 헬릭스미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요.